안녕하십니까. 책 그리고 인생입니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프랑스의 르네 페크 박사의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페크 박사는 정해진 방향이 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하나 특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결과 로봇은 상자 안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상자 안에 넣고 로봇을 보게 했습니다. 병아리들은 로봇이 어미인 줄 알고 로봇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봇을 졸졸 따라다니게 놔둔 후 병아리들을 상자 안에서 꺼내 상자 옆에 미리 마련해둔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병아리들은 로봇을 볼 수 있었지만 따라다닐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상자 안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아주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병아리가 있는 쪽을 향해 로봇이 계속해서 뱅뱅 도는 것이었습니다. 병아리가 있기 전에는 상자 이곳저곳을 균등하게 돌아다니던 로봇이 이제는 병아리 우리가 있는 우리 쪽만을 향해 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병아리들이 어미 쪽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병아리 쪽으로 오게 한 결과였습니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된 로봇의 움직임을 바꿀 수가 있다면 나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나의 의도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양자정 속에 전자기적인 잠재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를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지금의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촉하기 위해선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습니다.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감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합니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입니다. 고양된 감정은 진심어린 감정입니다. 이 진심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에너지와 결합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고양된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고양된 감정은 생존 감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은 죄책감,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가치함과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그보다 더 큰 에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낮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에너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느껴야 하고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온전한 에너지를 내가 먼저 느껴야 합니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인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이 고양된 감정은 당신이 양자장, 즉 통합정으로 보내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선적인 시간 너머의 영역에서, 즉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자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일은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통합장, 즉 양자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비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인 잠재성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 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파수의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 공간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합니다.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에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질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끝내거나 기도를 끝내고 일어설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맞벌이라고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느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양된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다시 과거의 익숙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과거와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과거 감정의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어 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이나 기도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미래의 가능성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도, 면도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의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몸이 새로이 고양돼 그 감정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몸을 바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전자가 물질로 분개하기 전에 양자장에서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경험도 양자정 속에서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 단어를 적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 단어를 둘러싸고 구불구불한 원을 두 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최소 네 가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원 안에 들어간 단어가 직업이라면 원의 왼쪽에 지금보다 매년 5만 달러를 더 번다. 넉넉한 경비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회사에서 특별한 혜택과 상당량의 스톡 옵션을 준다. 일이 재미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원의 오른쪽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를 적어봅니다. 힘이 난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행복하다. 자유롭다. 즐겁다. 경이롭다. 감사하다. 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진짜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뭐든 적어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다면 감사하기부터 해보십시오. 감사하기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몸에게 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리는 감정적인 신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무의식적인 마음인 우리 몸은 그 미래의 현실이 현재 순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정말로 느껴야 합니다. 그 미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서 감정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감정을 느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양자정 속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그 잠재성의 에너지의 진동이 일치할 때 새로운 사건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단 몇 번의 명상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일주일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 새로운 전자기 사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기억하고 그 미래를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머릿속 시연을 통해 느끼기 시작합니다. 종이에 쓴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봅니다.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무한한 세상에 하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주의 더 큰 마음이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내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도전, 영혼, 과거,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당신 안의 신성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